안녕하세요, 마리입니다. 간만에 제가 백화점에 나왔습니다. 여기가 어디냐면요, 그 유명한 봉화촌. 중식 좋아하는 점. 미안하다. 오늘은 엄마가 짬뽕을 먹어야겠다. 네, 곱빼기 시켰습니다. 곱빼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. 아니, 만두가 되게 맛있었는데요. 치킨도 전에 벌써 싹 했고요. 얘를 먹다라 하겠습니다. 맛있어 보이죠? 자, 명성에. 얼마나. 가야죠. 아주 맛있겠죠. 국물 좀 먹고 하고. 일단 면이 여기저기 삽니다. 맵지는 않아요. 네, 먹방을 친구답게 제 앞에 있는 그 친구도 같은 좀 곱빼기를 먹겠습니다. 이 살려? 목소리라도? 아니, 카메라 앞에서는 왜 이렇게, 오! 수줍어들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. 다른 점이 있다면요, 동네 짜장면이 있다면 좀 담백하네요. 어, 맞다고 친구가. 역시 맞다는 국민이야, 나를. 평소에 담백하다, 진짜. 옛날식이라고? 어, 네, 친절하게 친구가 설명도 해주네요. 이미 친구는 이 백화점에 맛집들을 섭렵한지라. 편의점에서 파는 맛과는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.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. 편의점인데 이름은 똑같은데 뭐 맛은 다른 것 같은데요? 거절은 절대로 안 하죠. 너도 먹어봐. 짜장이냐 짬뽕이냐 한 장 고민. 지금 노리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. 알아서 먹어봐봐. 자, 그럼 이제 짜장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네, 얘도 담백하네. 그러다가 영화로 보여주도 말고.
간단 말이에요.